FC 안양이 K리그 챌린지 첫 시즌에서 5위를 기록하며 리그를 마무리했습니다. 올한 해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이재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FC 안양의 K리그 챌린지 마지막 경기. 안양은 시즌 내내 1승도 거두지 못한 경찰을 상대로 시원한 꿀맛을 봤습니다. 정다슬 선수는 전반 5분에 한 골, 후반 37분에 한골등 모두 두 골을 몰아넣었습니다. 여기에다 경찰의 자책골까지 더해 4대0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경찰을 상대로 한 시즌 첫 승이자 마지막 승리였습니다. 간판 공격수 이완희 선수는 마지막 경기에서 시즌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저도 안타깝고 선수가 코칭 스태프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좀 해준 선수가 못해주니까 약간 저도 안타까운 게좀 많아가지고. 올해 35경기를 치른 FC 안양은 12승 9무 14패를 기록하며 8팀 가운데 5위에 그쳤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수비 불안, 중반 이후는 공격력 부재, 막판에는 자신감을 잃으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내년 시즌 목표는 중상위권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올해 어떤 좀 시행착오는 우리 FC 안양의 성과는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아쉬움보다 희망을 갖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구단 살림살이는 만만치 않습니다. 55억 원가량의 재원이 필요한 가운데 안양시가 10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40억 원은 기업의 후원과 입장권 수익에 의존해야 하지만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메인 스폰서인 국민은행에서 3년 동안 10억씩 3년 동안 약정돼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장기 계약한 후원사나 스폰서가 없습니다, 아직. 올해는 연간 시즌권 판매 수익이 13억 원에 달했지만 내년에는 상황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가을 무렵까지 경기당 평균 관중수가 2천여 명이었던 것이 성적이 부진했던 후반부에는 500여 명선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경기력 향상과 함께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안양 시민 프로축구단이 내년에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입니다. 창단 첫 해의 시행착오를 바로 잡아서 내년에는 성숙한 시민 프로축구단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 TV로드 뉴스 이재문입니다.